네,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드론 완전 초보 영상이 제법 인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작심하고 진호드론 생기초 사용법 1이라고 제목에 숫자를 달아서 계속 관련 영상을 올릴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올린 영상인데요. 오늘 검색해 보니까 거의 600 조회수 정도가 나왔습니다. 인기가 많으신 크리에이터님들에게는 미미한 숫자이겠지만은 저처럼 아직 인지도가 낮은 사람에게는요, 참 좋은 성과였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한개 정도씩 꾸준히 진호드론에 대해서 저 같은 완전 생초보의 입장에서 제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운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제 일을 하면서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진호드론 생초보 사용기 두 번째 시간으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려면은 실제로 날리기 전에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드론의 크기인데요. 왜 크기를 재봤냐면요. 다른 드론 제품과 비교도 되고 이게 실제로 이륙했을 때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렸던 영상 중에서 드론 사고를 내면서 제 손도 많이 다쳤던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의 무지함 때문에 다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최소한의 면적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재보니까요. 드론 본체를 완전히 접었을 때는요. 길이가 19cm, 앞쪽 폭이 약 12cm, 그리고 배터리가 삽입되는 뒤쪽 폭이 9.5cm, 그리고 높이가 약 9cm 정도 되었습니다. 뭐 아담한 사이즈죠. 그리고 나서 다리를 완전히 폈을 때 앞쪽 폭이 약 30cm, 옆쪽이 25cm, 그리고 뒤쪽 폭이 약 31c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펴면 확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론을 날렸을 때 폭이 훨씬 커집니다.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실제로 프로펠러가 돌고 있는 면적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는 드론의 실제 작동 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쪽에서 재보면 무려 43.5cm나 되고요. 그리고 옆쪽이 33.5cm, 그리고 뒤쪽은 46cm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크기가 3단계로 커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접었을 때는 뒤쪽 폭이 9.5cm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드론을 날리는 상태에서는 46cm로 확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드론을 날리다가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에 가까이 손을 대다가 다치기도 하고, 피도 흘려봐서, 진짜로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면적을 다 재본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예전에 사고를 냈던 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진호 드론을 날리기 위한 기본 도구와 연결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을 날리고 조종하려면 당연히 드론 본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종기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연결하는 연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렇게 총네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조종기가 없어도 날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진호 드론 전용 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하면요, 조종기가 없어도 이륙, 착륙 등을 포함한 기본 조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종기 없이 해보니까요, 불편했습니다. 이륙이나 자동 착륙 등은 큰 문제가 없지만요, 미세하게 드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게임을 할때 마우스로 하느냐, 조이스틱 같은 것으로 하느냐, 뭐 이런 차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냥 무조건 조종기를 연결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결선을 보면요, 총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폰용 5핀 선이 있고요. 하나는 C타입 단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아이폰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안드로이드 9형 폰이니까 5핀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선의 끝부분을 보면 한쪽은 TX라고 써져 있고요. 다른 한쪽은 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먼저 TX 쪽을 조종기 우측에 5핀 단자에 꼽으시고요. 폰이라고 써진 부분은 스마트폰에 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드론 본체의 다리 4개를 모두 활짝 펴놓고 조종기와 폰을 연결하고 나서 드론 본체와 조종기의 전원을 각각 눌러주면 드론을 날리기 위한 1차 준비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론 본체를 먼저 키시는 게 좋습니다. 조종기를 먼저 키니까 신호가 연결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 본체 전원을 먼저 키시고요. 그러면 삐리릭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조종기는 삑 하는 소리가 한번 나고 멈추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다른 진호 드론 영상에는 이런 게잘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드론을 펴는 순서와 접는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각계 동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 본체를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저는 드론 본체의 뒷공무니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측 앞다리를 먼저 폅니다. 이게 1번 동작입니다. 저도 처음에 뒷다리부터 펴다가 자꾸 걸리는 시행착오를 했는데요.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집니다. 지금은 습관이 돼서 이 순서대로 하거든요. 습관 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펼 때 다리를 완전히 피지 마시고요. 턱하고 걸리는 부분까지 90도 정도만 일단은 피십시오. 자, 그럼 군대 PT 동작처럼 각개 동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측 앞다리 반만 펴기. 2. 우측 뒷다리 반만 펴기. 3. 좌측 앞다리 반만 펴기. 4. 우측 뒷다리 반만 펴기. 5. 짐벌 커버 제거하기. 6. 다리 4개 완전히 펴기. 뭐 요런 식으로 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착륙 후에 접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짐벌 커버 장착하기. 2. 양쪽 뒷다리 접기. 3. 양쪽 앞다리 접기. 이런 식으로 접으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이든 사무실이든 드론을 가지고 가시겠죠? 그러면 바로 드론 본체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를 빼서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해 놓으시고 배터리는 바로 빼서 충전기에 꼽아놓고 다리 사이에 끼인 먼지 같은 거는 솔 같은 것으로 털어내면 좋습니다. 이게 귀찮아서 자꾸 미루다 보면 메모리 카드 용량이 금세 차서 정작 드론 촬영을 해야 할 때는 용량 부족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땅에 착륙할 때 프로펠러의 회전력 때문에 먼지가 드론 본체에 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먼지를 털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바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드론을 딱 갖고 나갔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돼서 이륙하고 촬영도 못하고 바로 착륙시켰던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전해놓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장거리 이동이나 여행을 갈 때는 진호드론 전용 차량 충전기를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물론 충전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이동 시에는 차량 충전기가 있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렸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다음에 진호드론 생초보 사용법 3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드냐면요. 가성비 드론이라고 알려진 진호드론이 유튜브 영상에 많이 없어서 드론 초보인 저도 엄청 헤맸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영상이 좀 올라오는 편인데요. 인기가 많은 DJI 매빅이나 DJI 스파크 같은 거는 사용자가 많아서인지 영상이 풍부해서 좀 부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진호 드론에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매빅 시리즈에 비해서 엄청 저렴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비행 품질이나 편의성, 성능 같은 거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퀄리티 컨텐츠는 안 되더라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저도 복습이 되고 다른 초보 사용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